결혼하자는 청혼을 받은 지 일주일.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인사를 오겠다고 언제 가면 되냐고 자꾸 조른다.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이미 말했고 어머니는 아프다고 계속 미뤘다. 마루 하나, 방 하나, 조그마한 우리 집을 선뜻 보여주기 쉽지 않았다. 그런 내 마음을 알 턱이 없는 엄마는 오늘도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. 집에 들어서면서 짜증을 내고 짜증의 끝은 언제나 엄마에게 날아간다. 해준 게 뭐야? 화딱지에 눈물이나 냉장고 문을 확 열어 젖혔다. 커다란 파인애플이 두 개. 이게 뭐지?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. 네 그 결혼한다는 친구 다녀갔다. 너하고 같이 오려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네가 너무 바빠서 혼자 먼저 왔대. 내가 아프다며 파인애플을 사왔는데 나도 그 녀석 온다길래 파인애플을 사다 놨지 뭐냐? 그 녀석 아주 천안이 좋게 생겼더라. 나만 빼고 다 착한 세상. 냉장고 문을 붙들고 서서 하루 종일 울었다.